안녕하세요, 햇반입니다. 올해 2020년에는 카오스재단이 국민생활과학자문단과 함께 생활과학 상식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간 아래 자막으로 보이시죠? 저 햇반도 이 어마어마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나의 생존과 우리의 생존, 인류의 생존을 위한 과학, 모든 사이비 과학과 가짜뉴스를 타파하는 과학, 생존과학입니다. 친구들. 앞으로 과학의 팩트만을 채굴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당장 피부에 와닿진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눈에 북극얼음이 녹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도대체 지금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얼마 전 호주 산불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불은 지난해 9월에 시작해서 5달 동안 잦아들지 않았는데요. 한국보다 넓은 면적이 모두 불타버리고 코알라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형 산불이 최근 부쩍 늘었는데요.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꼽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더 건조해진 기후가 형성돼서 불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이 맞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죠.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했죠.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의 배출로 이어지는데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상승이 바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기상청인 NOAA, 즉 NOAA에 따르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화 이전 약 280ppm에서 2018년에 408.5ppm으로 증가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인류 활동이 원인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지구는 더워지고 있는데 겨울 한파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겨울 한파 역시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빙하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열의 절반 이상을 반사시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태양열을 그대로 흡수하죠. 북극의 기온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트기류의 세력이 약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제트기류는 평상시에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가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트기류가 한파를 막아준다는 얘기죠. 제트기류는 고위도 극지방과 중위도 지역의 기온차가 커야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극지방이 덜 추워져서 온도차가 줄어들면 제트기류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극지연구소의 김백민 박사는 이를 느슨해진 고무줄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를 꽁꽁 감고 있었던 제트기류가 그 세력이 약해져서 남아하게 되면 우리에게 꽁꽁 한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더워졌기 때문에 추워지는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를 다룰 때 자주 언급되는 상식, 파리기후협약 들어보셨죠? 파리기후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2018년 IPCC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면 2도 상승에 비해 기후변화 위험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도와 1.5도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0.5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 지구온난화로 몰디브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지구온도가 계속 상승하면 우리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때 몰디브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어서 내가 한때 잘 나갈 때는 몰디브도 환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다 옛날 얘기가 됐지 뭐.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가 아닌 1.5도로만 낮춰도 해수면 상승이 10cm 낮아져서 해양 연안에 사는 천만 명이 거주지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극얼음이 완전히 녹는 빈도가 2도 상승할 때에는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데 비해서 1.5도 상승 시에는 100년에 한 번꼴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바닷속 산호초는 1.5도 상승 조건에서 70에서 90% 정도 소멸하지만 2도가 상승하게 되면 99%나 멸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더위 많이 타시죠? 만약 1.5도 상승하면 여름철 평균 온도는 3도 상승하게 되지만 2도 상승하면 자그마치 4.5도나 상승합니다. 40도가 넘는 여름... 끔찍하죠.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매일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일주일에 하루만
차량 운전을 안 해도 연간 445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약 종이컵을 쓰는 분이라면 앞으로 텀블러를 사용해보세요. 하루에 사용하는 종이컵을 3개씩 줄이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보세요. 난방을 1도만 낮춰도 가구당 연간 231kg이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정말 크죠? 이렇게 지구촌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한다면 우리 지구의 몰디브도 산호초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 신혼여행 몰디브로 간다고? 오늘의 세조 요약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후변화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햇반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 과학 팩트만을 파고 또 파겠습니다. 안녕!